지난 9월 허리케인이 덮친 강변 마을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마당에서 이 보트가 누구 것이냐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배 당신 것인가요? 그런데 집주인이 아니라고 하자 트럼프가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당신은 멋진 배를 얻었군요. 낙심한 이재민에게 한 이 말을 두고 트럼프의 공감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쏟아졌습니다. 당시 트럼프가 한 말들을 모아서 해서는 안 될 말을 가르쳐주는 그림책도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엊그제 성탄 전날에는 어린이들이 1년에 단 한 번 꾸는 크리스마스 꿈을 아주 썰렁하게 깨버렸습니다. Are you still a believer in Santa? Because at 7 it's marginal, right? 예, 이렇게 올 한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트럼프의 기이한 언행이 터져나왔죠. 연말에는 의회와 중앙은행을 공격하면서 정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과 증시 폭락을 불렀습니다. 주가가 뛰는 산타랠리 대신에 블랙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트럼프 리스크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했고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공포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엔 트럼프가 연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이 발등에 불로 떨어졌죠. 트럼프발 리스크가 정치, 외교, 경제 등 전방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형국입니다. 부부가 각방을 쓰는 트럼프는 한밤중까지 TV를 보며 분노의 트위터를 사방팔방으로 날리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트위트를 하며 나 홀로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면입니다만 나 홀로 집에 2에 깜짝 출연했던 장면이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전 인터뷰에서 나는 수준 높은 지성을 지녔다고 자랑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 지성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2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트럼프 리스크였습니다.